말도 없어. 안녕하세요. 왜 섹시해 보여서 가져가요? 옷으로? 안녕하세요. 빠빠양. 우리 이게 어떻게 된 거죠? 제가 이제 카리부트 내게 해가지고 네. 여성분들이 이제 일로 왔습니다. 네.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그 다른 회사가 있어요. 래퍼 뭐 모델분들 이제 계신데 그 대표랑 얘랑 스타 3판 2선승제를 할 거예요. 안녕하세요. 저희 씨 안녕하세요. 그러면은 자 내기했어요. 진팀 크리에이터를 그냥 주는 거예요? 그냥 주는 거예요? 예, 네,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. 아, 아예 주는 게 아니라? 뭐요? 적당히 하세요, 적당히. 그럼 바로 시작하시죠. 네. 오! 와, 이게 왜 저런 거 같아? 그럼 뭐 여기 같아요? 손은 재현님 손이고 머리는 쭉님 머리. 링, 링. 옆에서 알려주게 어떻게. 좋아! 가는 거야! 아! 여성분들이 이제 일로 왔습니다. 네. 근데 오늘 예쁜 분들이랑 이렇게 술 먹는 컨텐츠니까. 컨텐츠니까요? 컨텐츠니까. 놀려고 하냐? 좋아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. 한 번씩 한번 모셔볼까? 네. 네. 어우, 기대가 되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유민이 안녕. 아, 아쉬운 분이요? 저는 알죠. 네, 어떻게 왔어요? 그리고 다음 분도 또 바로 한번 모셔볼까요? 예. 대신 순서대로. 아니님. 어? 아이고. 어? 아이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편하신 거 앉으실게요. 네. 어딜 보고 계세요? 아니 저 원래 편이 있어가지고. 안녕하세요. 모델 겸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 서원입니다. 아. 의상 컨셉이 뭐예요? 제일 섹시해 보여서 가져가요. 고수트로? 고수트로? 화이트 앤 블랙. 와, 와. 다음 분 또 바로 볼까요? 오우, 예. 오우. 오우, 오우. 안녕하세요. 약간 댄서신 것 같아요, 약간. 오우. 와! 헤어진 분이 안주면 됩니다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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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~ 약간 느낌이 오늘 무서운 언니들이랑 같이 술 먹는 것 같아. 성공했다 우리도. 성공한 거예요? 네. 하자 그럼 다 같이 해볼까요? 네. 짠. 현 선생님 여기 앉을래? 아, 네. 현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제가 오늘 촬영을 제대로 부탁하는 괜찮으세요? 근데 제 정절 여자친구는 실제로 질주를 되게 하거든요. 아. 걱정하지 마세요. 네, 아직 팔 안 나요. 저도요! 저희도 뭐. 네, 진짜 다 각자 각기에 약간 그 매력이 다 다르신 것 같아요. 그럼 알려주세요. 어떤 각자의 매력이 있으신 거예요? 선생님 누구 닮았는데요? 아, 제가 근데 진짜 미녀인 닮은 거예요. 화면으로 봤을 땐 그랬는데. 네. 그리고 이제 여기는 진짜 비키니 입은 걸 봐야 알거든요. 그치, 맞죠. 엉덩이가? 엉덩이인데, 엉덩이? 얼굴 이미지 얘기하면 엉덩이. 아, 얼굴이 아니구나. 얼굴 이미지 얘기. 아, 그렇구나. 선이 이상해 보여. 울리고 싶은 남자. 뭐야? 뭐라고요? 울리고 싶어. 그 친구가 진짜 잘 울거든요. 지금 울먹거리는 거예요, 지금. 바로 울거든요. 진짜 울먹거든요. 달래주고 싶어. 약간 찐따 같은 거 좋아하는 거. 예. 네, 근데 잘생겨. 바로 입고가시네. 끝날까요? 네. 그럼 제일 먼저 보는 게 뭐예요? 남자 볼 때? 저는 기준이 정해져 있진 않는데
삘코치는 그런 거. 그게 뭐 삘코치는 게 뭐예요? 아, 내 이상형이 아닌데 은근슬쩍 자꾸 눈이 가네 하는 사람이 있어. 저는요?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게 그래 약간 여자들은 그러잖아요. 내 이상형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마음을 이제 자꾸 겁나 상관없어. 자꾸 끌린다. 그런 걸 못 보셨어. 저한테 끌리는 게 자기 이상할 일이야. 아니.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글들이 막 저는 많이 봤거든요. 쟤 나오라고 어때요? 수강권 이제 컨텐츠를 하려고요. 야, 아까 수강 컨텐츠냐? 네. 저는 이제 여자친구 있잖아요. 저 친구, 솔로인 저 친구를 우리 네 분이서 유혹해라. 어떻게 잘 있으세요? 꽂혀봐. 그래서 마음이 안 생기실 줄 알고 유혹을 해서 선택을 받으신 분한테는 이곳에서 빨리 나갈 수 있는 그런 거 퇴근. 나머지는 여기서 청소 좀 하고 가셔야 돼요. 아시겠죠? 동경이 확실해서. 네, 완전 너무 유혹하고 싶죠? 너 강점 10점. 너 강점 10점. 오빠 제가 발라드릴게요. 나 진짜 걸린 거 진짜 싫었는데. 가까운 남자 가운데로 모실까요 그러면? 아, 제가 가까운 남자. 예예예. 여이씨. 이제 욕까지 해. 오늘 이제 유혹을 하는 거니까 상황극을 한판 해보는 거 같아요. 아 오케이 한 명씩? 어떤 상황이냐면 약속을 했는데 여자친구가 지금 2시간 늦은 상황이에요. 지각했어? 지각했어요. 진짜 오케이. 어떻게 풀어줄지. 오케이. 한번 가봅시다. 저 혼자 지금 뼈해장국 먹고 있는 거예요. 기다려. 미안해 멈춰가지고. 아 근데 오는 길에 차가 진짜 너무 많이 막히고 비가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. 아 왜 이렇게 비 좀 맨날 한 이틀도 아니고. 맨날 처음인데? 맛있어 맛있구나. 맛있어? 오늘 데이트하기로 했잖아. 오빠다. 너만 보인단 말이야. 널 사랑한단 말이야. 맞아? 맞아. 맞 괜찮아. 괜찮아? 여기까지. 사르르 녹는데요? 마음이 사르르 녹아요. 아, 네. 네. 다음 뭐 가볼까요? 네. 자기야. 미안해 너무 늦었지. 시가 너무 안 좋다고. 미안해 자기야. 아 그래도 2시간 있는 거 너무하잖아. 자기야 미안해. 내는 거 왜 이제. 미안해. 내 손이 허벅지가 있네. 대신 오늘 내가 잊지 못할 밤을 보내게 해줄게. 여러분들 그거밖에 없어요? 알았어. 어쩔 수 없지. 통해요 그게 또? 자기야 사랑해. 나도. 이 남자. 아, 이 남자. 이 남자 그냥 그 한마디면 끝나네요. 너무 미안해하니까. 2시간 늦은 거라니까요? 네? 2시간 늦은 거. 아니, 그래도 또 너무 미안해하는데. 아, 저 지금 다음에는 4시간 늦은 걸로 갔어요. 다음 네, 4시간. 지금부터 4시간이에요? 네, 4시간. 와. 오빠! 내 손 놓겠어. 왜요? 왜 봤어? 아, 미안해. 아니, 내가 올려고 했는데, 아, 진짜 믿지 않아도 되는데. 저 앞에서 진짜 코끼리가 지나가가지고 도로가 다 정체됐어. 진짜로. 코끼리가 진짜. 진짜로 뉴스 봐봐. 진짜 미안해. 코끼리가 지나가서 도로가 정체됐다. 오. 너 날 정신으로 보는 거야. 넌 날 정신으로 보는 거잖아. 이거 확 안 풀릴 것 같은데요? 뭐해? 풀지 마시고. 몰라. 오케이 자 여기까지. 여기까지. 자 선영이. 아 나 선영이 재밌겠다. 선영 씨 특별하게. 제일 마지막에 어려운 거 아닌가? 특별하게 12시 12시간 늦은 거. 아니야 제일 기회가 많아. 제발. 자기야 뭐 하고 있었어? 내가 늦었는데 이걸 먹는다고? 먹고 있었다고? 12시간째 먹고 있어. 아 진짜? 뼈까지 먹을 거야 이제. 아 그래? 왜 왔어? 있는데? 이럴 거면 왜 왔어? 아니 나 일하다가 느껴본 거 아니야? 이해 줘야 됐나? 일인데? 약속을 이 시간으로 잡으면 안 됐었잖아. 아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? 그럼 약속이 12시인데 12시에 기다리지 그럼 뭐해? 집에 가지 그랬어. 뭐야 씨. 이게 사람 열받게 하는 거야? 아니면 화를 풀어주려는 거야? 왜 12시까지 누가 기다리래? 돌아있네. 왜냐면 정신 나갔는데요? 현실적으로 생각해야 진짜.
녹화 중에 담배도 피고 왔니? 어. 연초 냄새 난다. 그러면 안 돼? 이거 의지가 없잖아요, 이거는! 얘 의지가 없어요. 자, 여기까지. 또 다음 게임 뭐예요? 탐험왕 뭔지 몰라가지고. 다음 게임 뭐예요? 저 다음 게임 게임이요? 재밌어가지고. 트위스트 한번 갈까요, 그러면? 누구 키스 타임? 아니야. 마음에 싹 드는데 갑자기. 키스 타임. 돼요? 재밌네요. 게임 아주 흥미로운데요? 비동씨를 누가 유혹했을지 가장 빨리 퇴근할 수 있는 자는 누구인가? 지금까지 봤을 때 제일 마음에 드는 사람? 예. 예림. 오와! 아, 세레모니가 나왔어! 아까씨! 아까씨! 와, 뭐야! 자, 먼저 보내드리겠습니다. 퇴근! 일단 뭐 하나 더 합시다. 짠. 아, 좋아. 술 달다. 자, 짠. 한 번 더 합시다. 한 번 더 짠 합시다. 아, 좋아요. 자, 짠. 와이파이.